자, 207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한이 나오죠. 개념 우리가 아까 했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가 돼요? 시기가 되고요. 내년 2월 25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게 뭐죠? 종기죠. 근데 우리가 뭘 하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한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지만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 나와 있는데 자, 가본 판례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판례들인데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기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망하면은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럴 때는 어떡할 것인가? 요 문제예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얘가 뭐죠? 안영찬이 뒤지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안영찬이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제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이 뭐가 된 거죠? 도래가 된 것이니까 상대방 측에서는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나범 판례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그림이 나와 있죠. 500만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언제 갚기로 했냐. 우리 시험은 언제 볼까요? 며칠이죠? 며칠이요? 30날이요? 31일 날이요? 맞으려고 그러네.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 변제하기로 했어요. 시험 보기 3일 전이죠?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한 2월 25일쯤에 전화한 거. 아니, 10월 10월 28일 날 돈을 갚기로 했으면 3일 있다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한 10월 25일쯤 전화해가지고 야, 3일 있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준비돼?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정신 없으니까 이런 전화하지 마. 나 지금 미치겠어. 이 시험 괜히 시작해가지고 나 좀 있으면 시험 보는데 환장하겠어. 미치겠어라고 방방 뜨니까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시험을 보면 갚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10월 31일 날이 됐는데 봐봤자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 요 문제.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나본 판례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까지 끊어볼게요. 만약에 이 말 그대로 시험을 보면 갚고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죠?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 나범.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안 보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뭐로 봐야 돼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해되시죠? 해서 볼게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을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거푸든 안 보든 10월 30일이 지나면 돈을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든 안 받든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시험 보면 변제라는 것은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란 얘기? 기한이라는 얘기죠. 계속 볼게요. 계속 볼게요.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간에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감 잡히시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죠. 시험 보면 갚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지 않으면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제기를 유예한 거다. 기간을 뭐예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월 28일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 뭐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10월 30일이 도래하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시험을 안 보면 진짜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이게 뭐겠어요? 조건이겠지만 이 경우에는 시험을 안 보든 보든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인 거다. 따라서 가비을에게 시험 보면 갚으라는 말은 안 보면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기한을 뭐한 것에 연기해 준 것에 불가하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바랍니다. 이 판례들이 은근히 중요해요. 자, 이건 또 사실은 이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매매 대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땅이 필요하긴 한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게 임대를 해 주시면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좋다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넉넉 잡고 3-4개월 후에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3-4개월 후에 지가 이 땅을 뭐 한다고요? 산다 그랬으니까 요 임대차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정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3-4개월이 뭐예요? 1년이 넘었는데 땅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야 지금 네가 땅을 산다 그래서 내가 임대 준 거니까 안 살라면 나가라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영원인 것이고 따라서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을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빨리 읽어볼게요. 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을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죠? 기간이고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 특히 뭐가 있어야 돼요? 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불확실한 거죠.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그러면 기한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죠? 기간도 없는 것이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이런 얘기고요. 참고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뭐 1년, 2년 보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요 판례 뜻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나다 판례 대단히 중요한 판례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꼭 이해하시고 결론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종료, 시기와 종기 설명드렸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런 얘기했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확정기한인 거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한 경우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한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오늘 밤 되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되질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해서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하고 똑같아요. 침해할 수 없고요. 기한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 보전, 상속, 담보가 가능하고요. 우측에 기한 도래 효력,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소급효가 없어요. 특히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었어요? 소급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기한은 소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습니까?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불려줬어요. 그러면서 12월 31일까지 갚으라고 기한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을이 뭐죠? 채권자고, 갑이 뭐겠습니까? 채무자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인데, 요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은 채권자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은 채권자에게 좋은 겁니까? 채무자에게 좋은 겁니까? 그죠? 이거 어떤 생각이죠? 아, 12월 30일이 도래하면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게 엮인 거예요. 교재 보시면 기한에 이게 의의가 있어요. 의의 보여요.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뭐라고요? 안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이익이 뭐예요? 기한의 이익. 이거를 몇년 공부하신 분들 캐치를 못하죠. 자,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못 받죠.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기 때문에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된다고요? 채무자. 그래서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요렇게. 무상인 경우는 채무자만
기한의 얘기 있어요. 무상이면 누구만요? 채무자만.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무상이면 누구만요? 채무자만. 유상이면 누구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예요. 예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인데 무상 임칙이야.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물건을 맡긴 누구냐면 임치인이에요. 이건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 임치면 예외적으로 누구만요?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임치인. 임치인 누구죠?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을 의미한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양자 모두 기한이 가는 자, 제가 그림으로 박스를 적어놨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의 이게 포기가 나와요. 그죠? 자, 일단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1억을 빌리면서요, 이자를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상이잖아요? 기한은 누구에게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 꼭 12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돈 생기면. 아무 때나 뭐 하면 돼요? 통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을 빌리면서 이자를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죠? 유상이잖아요. 이때는 미리 돈 갚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 기억하기 쉬워요. 이게 뭐냐면 중도상환 수수료거든요.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채권자, 은행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1년 만에 돈 갚으러 가면 은행 예주권이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해 달라는 거예요.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이 대단히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단에 4번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오죠. 211페이지 보시면 상실 사유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 했죠. 자,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담보는 어떻게 할 건데? 아, 제가요, 일주일 있다가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라고 약속해 놓고 저당권 설정하지 않아요. 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대죠. 아니면 담보는 그랬더니 갑이 자신의 A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근데 의리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이 미친놈이 이 추위에 우퉁 벗고 지붕 올라와서 이 건물을 뭐하고 있냐면 철거하고 있어요. 의리, 야, 힘세네라고 감탄할 문제가 아닌 거죠. 왜요? 건물이 없어지면 무엇도 없어져요? 저당권도 없어지니까.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죠. 그죠? 그 다음 4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파산이라는 것은 이게 좀 심하긴 말로 하면 경제적 사형 선고예요. 파산이 원래. 여러분들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중개업자 등록 못하죠. 왜요?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경제활동하면 안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민법에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이 소멸되죠? 왜요?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경제활동하면 안 돼요.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임용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이 뭐가 되냐면 금지가 돼요. 왜요? 경제적으로 죽은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꼭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2억이고 채무가 예를 들어서 50억이에요. 그리고 갑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돼서 법원이 갑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리면 마치 갑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가지고 갑의 재산을 싸그리 싹 다 정리해가지고 당장 뭐 하게 돼요? 돈을 갚게 돼요. 물론 모자라는 돈은 안 갚아도 돼요. 그죠?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갚아?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으면 싸그리 싹 정리해가지고 당장 돈을 갚는다는 말은 요 채무 중에 10년 후에 갚을 돈도 당장 갚아야 되고요. 1년 후에 갚을 돈도 당장 뭐예요? 갚아야 하는 것이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뭐예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임대차 배우면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요.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요. 왜요? 죽은 사람이니까 살 집도 필요 없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산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파산이란 말이 나오면 이 사람 뭐라고요? 경제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취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간에 약정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뭐 하겠어요? 상실하겠죠. 그 다음에 효과가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는데 이놈이 이 건물을 뭐 했어요? 철거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갑은 기한의 이익을 뭐 하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돼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된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판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가 원칙입니까? 위에 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니까.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라고 정할 수 있긴 한데 이건 뭐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엽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잘 내요. 넘겨보시면 대표지가 있지 풀어볼게요. 212페이지입니다. 1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죠? 정지권은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2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X죠? 기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를 할 수 없다. X고 4번 조건의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죠. 기 기정조 기해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리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과를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뭐죠? 가능해요. 2번인데 자 이거는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대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대주 빌리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언론이라면 못 느끼겠지만 대주단이라는 게 가끔 언론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려준 사람의 모임.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주라는 말이 나오면 뭐로 바꿔서요? 채권자로 바꿔서. 차주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채무자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 대차가 세 가지가 있죠. 소비대차.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는 게 뭐죠? 소비대차고. 소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돈 빌려주는 계약이 뭐죠? 소비대차죠. 물론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이자를 받으면 뭐죠? 안 받으면 무상. 이자를 받으면 뭐죠? 유상인 거죠.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이 뭐예요?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대주를 뭐로 바꾸라고요? 채권자. 차주를 뭐로 바꾸래요? 채무자. 1. 이자 부예요? 그럼 뭐죠? 유상이죠?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지웠나요? 이자 부면 뭐죠? 유상이죠? 유상이면 읽어볼 필요 없어. 왜요? 둘 다 있는 거니까. 그죠? 2번 이자부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죠? 유상이면 뭐죠? 둘 다 있는 거잖아요. 3번 무이자죠? 그죠? 무이자면 뭐죠? 무상이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만. 근데 뭐라고요? 소비대주 채권자가라고 하네. 답은 뭐죠? 3번이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 어렵게 느껴 하나도 없어요. 4번 사용대차 무상이죠? 누구한테만요? 차주 채무자에게. 5번 무상 임치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그래서 결국은 5번만 외우는 거예요. 무상 임치 계약에서 임치인만 뭐죠? 채권자고 나머지는 뭐죠? 유상이면 둘 다, 무상이면 뭐죠? 채무자만이 끝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 끝냈고요. 물권법으로 들어가는데 물권법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좀 일찍 쉬겠습니다. 그죠? 일찍 쉬었다가 216페이지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